안녕하세요. 저는 포스텍 신소재공학과의 김종환입니다. 오늘 이렇게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의 이저널 클럽에서 저희 연구 결과를 소개해 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헥사보론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이 반데르발스 와이드밴드갭 세미컨덕터에 있는 심자외선 옵토일렉트로닉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.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 혹은 HBN이라고 하는 소재의 원자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HBN은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굉장히 하얗게 생긴 크리스탈인데요. 이 내부에 그레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사진에는 굉장히 내부가 뿌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투명한 크리스탈입니다. 이 원자 구조는 이 반데르발스 층상 물질, 그래파이트, 트랜지션 메탈 다이칼코제나이드와 같이 이런 원자층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반데르발스 인력으로 쌓여 있는 구조인데요. 일단 원자층을 한번 보면 그러면 그래핀처럼 이 보론과 나이트로젠 원자가 한 유닛이 돼서 이게 2D 헥사고날한 래티스로 배열되어 있는 소재입니다. 그래핀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. 하지만 아이덴티컬한 카본 대신에 보론과 나이트로젠이 이한 쌍으로 되어 있는데요. 그래핀하고 이 케미컬한 본딩의 특성을 봤을 때 그래핀에서는 카본과 카본 두 개가 똑같다 보니까 공유 결합이 정확하게 이 전자 분포를 반반 동등하게 이제 이루고 있는 반면에 HBN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로젠 쪽으로 전자가 굉장히 쏠려 있는 거의 아이오닉 크리스탈과 같은 그런 아이오니시티를 굉장히 크게 갖는 그런 개형을 보여줍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 구조에서 이 층층 쌓일 때이 보론과 나이트로젠은 굉장히 강하게 파지티브 그리고 네거티브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그런 상태처럼 보여지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일 때 서로 보론 밑에 음전하가 대전되어 있는 나이트로젠 그리고 다시 보론 나이트로젠 사이트에서는 밑으로 갔을 때 반대로 보론 나이트로젠 이런 식으로 바로 밑에 오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열역학적으로 그런 원자 구조를 갖습니다. 그리고 이런 구조를 AA 프라임 스태킹 오더라고 합니다.